이분을 67년에 포항제철소 건설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아무 소리 말지 말고 이걸 맡아. 임자. 근데 이게 임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임자는 부인한테 말 아니에요? 그쵸. 이 물건에 임자가 있다 이런 때 임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람. 아하. 내 임자야 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다르잖아요. 내 사람들한테만 부르는 네네. 단어. 그러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선후배 뭐 동기는 아니실 것 같고. 1948년에 처음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는 거예요. 박정희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야, 대포를 딱 썼는데 그 탄착 지점 그럼 계산을 해봐.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전 문과 출신 이걸 제일 못하는데 다들 몰랐는데 네. 딱 한 사람만 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박태준 생동. 와.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네. 다 어려운데 지금 전멸했는데 네. 누구 하나가 딱 그 기가 막히게 맞췄어. 그러면 제가 풀었습니다. 빛나게 저한테 들어와요. 그럼요. 쫙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아마 박정희와 박태준의 인연이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태준 씨가 우리가 광복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있으면서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를 다녔어요. 이 정도면 네, 최고 엘리트. 그럼요. 이 정도의 지금 그런 어떤 학력을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또 야사 아니겠습니까? 이 군사정변을 일으킬 때 이게 실패하면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되면 임자가 우리 가족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작전에서 빼버렸다라는. 명단에서. 박태준 회장을 가족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군사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에 등용이 되고요. 오호. 또 그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상공위원회 위원이 또 되거든요. 이후에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자제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끝까지 봐준 게 이 네. 박태준 회장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인생에 보험을 든다면 본인 주위에 누구한테 가장 들겠어요? 아,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시원 자기가 해주게 임자 진짜로 보통 그런 보험을 들 정도면 가장 주위에 똑똑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 자기가 근데 사실 뭐 똑똑하고 네. 능력 있어서 네. 되는 게 아니고 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면 배신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정말 이 사람은 한 길로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상공 담당이면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경제부총리 그렇죠. 이 정도급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네. 부하 직원들도 보면 아, 이 친구는 영업맨이야. 이 친구는 기획통이야. 아마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아, 이거 경영 쪽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경영을 막 낀 경우가 있어요.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석이라는 게 텅스텐을 얘기해요. 여기 사장을 시킵니다. 네. 네, 그런데 맡을 때는 적자였대요. 그런데 박태준 사장이죠, 그때. 취임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시킨다 말이에요. 뭐 한마디로 나는 임자를 잘 알아가 아니라 나는 임자가 잘 하는 걸 잘 알아였네요. 이때 박태준 그 회장의 나이가 불과 한 30 이때밖에 안 됐는데 애기였네. 그러니까 생각해도 우리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자기보다도 어렸을 때 제 나이보다도 어릴 땐가요? 제철소 만들려고 해놨는데 박태준 씨한테 여기저기서 이제 압력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철소 만든다는 게 돈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돈 냄새는 잘 맞잖아요. 사람들이 벌 때처럼 모여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블랙머니가 또 생기고 그럼 그게 또 블랙머니가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태준 씨가 야 이거 나 이래가지고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루 앞이 급한 거고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필요한 게 뭔가 써봐 한번 소원을 말해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알아서 잘하겠다 네.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위에 누구 사인인데 지금?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사인. 아, 여기 내가 허락했다. 사인이에요. 결제 사인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내가 봤다 이거죠. 조선의 마패 같아. 종이 마패라고 그러죠. 종이 마패라고 했다고. 아, 진짜요? 네. 이름이? 네. 오, 보여주면 되는 거죠. 딱 보여주면. 그치. 드릴까? 물처럼.